안녕하세요. 피겨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애니 속 성우와 가수 정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기동전사 건담 더블호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본즈 알마크 역의 소게츠 노보루, 하지만 실제는 보루야 도우루죠. 생년월일 1953년 7월 31일, 키는 162cm에 혈액형은 A형, 사무소는 아오니 프로덕션에, 출신은 일본 요코하마시입니다. 어린 시절 극단 히마와리에 입단하여 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5살 무렵에 아나운서, 가수 지망생이었던 어머니가 아이에게 꿈을 맡기는 형태로 후루야를 아동극단에 넣었다고 합니다. 10살의 나이에 로마의 빈 사랑에서 성우로 데뷔하게 됐고요. 1966년 해적왕자 키드 역으로 애니메이션에 첫 출연합니다. 거인의 별에서 15살, 이 작중 나이가 같은 호시 휴마 역을 연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거인의 별 종영 후 학업을 우선시해 일을 잠시 쉬었지만 당시로서 이 레귤러가 아닌 단발로 성우 일은 비정기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메이지 학원 대학 경제학부 상학과 재학 시절에 이 강철 지그의 시바 히로시 역으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기동전사 건담의 주인공 아무로 레이 역을 담당했으며, 1980년대와 90년대에 드래곤볼, 세인트 세이야, 세일러문 등 많은 히트 작품에서 레귤러를 맡았습니다. 비음이 많이 섞인 미성의 목소리가 특징으로 10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의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청년 역을 많이 연기했습니다. 이 음색을 바꿔 연기하는 것은 적었지만 이 목소리는 비슷해도 세세한 뉘앙스 등을 바꾸면서 연기했죠. 본인은 자신의 역할 연구에 대해 우선은 정보 수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캐릭터에 대해 알아낸 정보는 모두 머리에 기억을 하고 캐릭터와 같은 포즈를 취해보는 등 이 여러가지 일로서 자신의 몸에 카피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은 정보는 잊지 않게 대본의 여백 페이지에 쓰고 있으며, 다른 역의 설정도 메모해두어 자신의 역할과 관계성을 확실히 해둔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대사를 이 톤으로 이러한 분위기로 말한다라고 결정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애프터 레코딩 현장에서 감독과 서로 이야기해 만들어내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죠. 건담 시리즈는 아무르 역 이외에는 맞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리본즈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었고, 강철의 연극습사의 팬인 후루야 토우루가 강철의 연극습사 애니메이션판 감독이자 기동전사 건담 더블호의 감독인 미시마 감독 사이에 나레이션이라면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교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케타 슈이치치가 건담 시드 데스티니의 길버트 듀렌달 역으로 출연했던 것 또한 영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더블호에서는 소게츠 노브루라고 하는 후루야 토우루의 가명으로 표기가 되었으며, 소게츠 노브루로 등장할 때에는 후루야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며 자신이 신인 성우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러한 가명을 쓴 이유에는 후루야 토우루란 이름이 나오게 되면 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특별한 역이라고 깊게 받아들이는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주요 출연작으로서는 거인의 별의 호시 휴마, 강철 지그의 시바 히로시, 닥터 슬럼프의 슈퍼맨, 우주전함 야마토의 토쿠가와 타스케,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아무로레이, 드래곤 캐스트, 국내명 아벨 탐험대의 아벨, 드래곤볼의 야무치, 명탕전 쿠난의 아무로 토오루, 미소녀전사 세일러분의 치바 마무로, 세인트 세이야 시리즈의 페가수스 세이야, 이누야샤의 사온의 구슬, 오렌지 로드의 카스가 쿄스케, 은하 영웅전설의 앤드류 포크, GTO의 테시가와라 스구루, 원피스의 사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트릭 콜라사와 역의 하마다 켄지. 1972년 4월 12일 생으로 키는 176cm, 혈액형은 O형, 사무소는 마우스 프로모션, 출신은 일본 후쿠오카 현입니다. 1996년 에자키 프로덕션 부속 양성소에 입소하였고, 1998년에 마우스 프로모션에 소속됩니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이외에 외화 워더빙을 다수 담당하고 있네요. 매드하우스 애니메이션의 출연 빈도가 높으며 주로 청년, 노인, 그 외에도 미청년 조연은 쿨한 역에서 진지한 역할, 한심한 역할까지 아주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흡연자였으나 현재는 금연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이 외에는 이 성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로 맡은 배역으로서는 건그레이브의 해리 맥도웰 청년 시절, 나루토의 우치야 후카쿠, 아이시드 21의 타카미 이치로, 은혼의 키타오오지 이츠키, 기동전사 건담 더블호의 패트릭 콜라사워, 그리고 김사령관도 맡았고요. 강철의 연극습사 풀메탈 알키미스트의 버트 펄만, 원피스의 이나즈마, 블리치의 빅윤환, 유이왕 JR의 엘리파스, 성은의 케이사의 왕첸, 쿠로코의 농구의 키요시 테페이, 흑집사의 디트리히,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안젤로와 아쿠아 네클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티 마네킹 역의 타카야마 미나미. 1964년 5월 5일 생으로 키는 156cm, 혈액형은 B형, 사무소는 81 프로듀스, 출신은 일본 도쿄도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발레, 성악 등을 배웠으며 원래는 경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지도에 복화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중학교 시절 극단 히마와리에 입단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공학원 전문학교 연극과를 중퇴하고 한때 오엘룰이라고 있었지만 22살에 성우를 목표로 하죠. 1989년 학원 특수 히카루원에서 여학생 단역으로 데뷔합니다. 같은 해 미스터 아지코의 아지요시 요이치 역으로 첫 주연을 완수하죠. 1989년 영화 마녀배달부 키키에서 키키와 우르슐라 역으로 성우 발탁이 되어 대히트를 쳤지만 오히려 이 일로 키키의 이미지가 정착해버려 한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즐거운 무민일가의 무민녀, 매지컬 타루루토의 에도조 혼마루, 검은종설 야이바의 쿠로간의 야이바 등 소년역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에서 주인공 및 주요 캐릭터를 연기하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닌타마 란타로의 란타로 역과 명탐정 코난의 코난 역은 각각 1993년, 96년 방송 개시로부터 20년 이상 계속되어 이 폭넓은 세대의 타카야마의 목소리가 기억되고 있죠. 주연작에서는 건강한 소년 역이나 이 여장부의 여성 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음험한 여성, 냉혹하고 음험한 성격의 악역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 전달력과 감정 표현, 발성, 성량 등 성우로서의 기본기가 모두 최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본 두세 페이지는 가볍게 넘어간다는 코난의 긴 대사를 NG 없이 매번 정확하게 소화하는 것이 유명하죠. 성우 외에도 음악 쪽으로도 투믹스의 전신이 된 ES 커넥션, 그리고 투믹스로 활동을 하였으며 신기동기 건담 윙의 주제가 등으로 가수로서 이 노래를 선보이는 한편 작곡도 하고 있습니다. 명탐정 코난에서는 투믹스 본인이 캐릭터로 등장한 에피소드도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을 노래하기도 했죠. 주로 맡은 배역으로서는 미스터 아지코의 아지요시 요이치, 람마 2분의 1의 텐도 나비키, 검은종설 야이바의 쿠로간의 야이바, 닌타마 란타로의 이나데라 란타로,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아스코트, 유유백서의 무쿠로, 명탐정 코난의 에도가와 코난, 포켓몬스터의 히로시, 샤먼킹의 아사쿠라 하오, 오늘부터 마왕의 폰 카베르니코프 경 아니시나 이름 되게 어렵네요. 기동여사 건담 더블로의 커티 마네킹, 강철의 연금술사 풀메탈 알케미스트의 MB, 전위절창 심포기요의 아모우 카네데, 나만이 없는 거리의 후지노마 사치코, 디지몬 크로스워즈의 쿠도 타이키, 핫캐치 프리큐어의 다크 프리큐어, 단간오파의 히나타 하지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동여사 건담 더블로의 오프닝 엔딩을 부른 가수를 보도록 하죠. 네, 세컨드 시즌 2기 오프닝을 부른 스테레오포니. 네, 일찍이 활동하던 일본의 3피스 락밴드라고 합니다. 2007년 영화 천국에서의 응원의 모델이 된 오키나와현의 모토부초에 있는 무료 음악 스튜디오 수극 음악 마을에서 악기 연습을 하고 있던 멤버로 믹스박스라고 하는 4인조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개시했었습니다. 2008년 6월 도쿄 FM의 스쿨 오브 락의 기획 섬광폭 등으로 3차 심사 후쿠오카 예선 출장까지 남아있었지만 멤버가 한 명 탈퇴하게 되면서 본선 출장을 사퇴하죠. 그러나 직후 후쿠오카에 와있던 소니뮤직 관계자에게 스카우트 되었다고 합니다. 데뷔 시기가 가깝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사이가 좋았던 이 스캔달과 콜라보로 스캔다르폰이라는 밴드 이름으로 드물게 행사에서 라이브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뭐 각종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맡은 곡으로서는 다음과 같네요. 다음으로는 더블오 세컨드 시즌 2기 엔딩을 부른 이토 유나. 1983년 9월 20일 생의 일본 여성 가수입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하와이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와이에서 중학생 시절부터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오디션에 참가한 경력이 있고요. 2004년 오디션을 통해 영화 나나의 세리자와 레이라 역을 맡아 일본을 방문하여 그 후 일본으로 이주했습니다. 2005년에는 싱글 엔드레스 스토리로 데뷔를 했고요. 일본어가 서툴러서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 시에는 미리 대사를 암기한다는 뒷이야기가 있네요. 취미는 요리로 자신 있는 요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인 필리핀 요리 아두보라고 하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팬으로 가수를 목표로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역시 머라이어의 곡이었다고 합니다. 클럽 등에서 활동하기 위한 클럽 네임 이토 크리스틴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이토 크리스틴은 이토 유나의 동생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곡으로서는 기동사 건담 더블오 엔딩곡 외에는 활동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 나나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쪽 삽입곡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동사 건담 더블오에 등장하는 성우와 가수들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배역들이 있고요. 캐릭터 비중들이 만만치 않게 중요한 배역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인물들은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작품의 성우와 캐릭터를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